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장기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지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과 함께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독특한 것은 이런 메시아 예언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 체바오트라 하는데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일컫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지니신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 어원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령관, 하늘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일전으로 치르면서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이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막 구구절절이 막 기가 막히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이 막 그야말로 우리 가슴을 울리는 다윗의 선포지요. 자,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좀 감탄할 정도예요. 하, 대단하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이상의 고백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특별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이 하나님을 평소에도 사실적으로 체험해 왔기 때문에 체험적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을 하는 사람은 헛소리합니다. 부신앙적인 말합니다.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처럼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내 능력을 넘어선 일을 하시는 그걸 봐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하니까 뭐 결과는 말할 것도 없지요. 완성이지요. 물맷돌 하나 한 방으로 끝내버렸어요. 한 다섯 개까지 갔는데 한 방으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천하에 다윗이 한 방에 다 보여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게임이 됩니까? 헤브급 대 프라이급인데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게임이 안 돼요. 저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들, 저 잘나가는 사람들, 저 성공한 사람들 게임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저들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이처럼 나가면 승리해요. 무슨 믿는 사람이 사람 눈치나 서슬 보고 맨날 빌빌하고 기갈이 하나도 없고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맨날 그렇게 빌빌할 수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 안 믿는 증거, 이게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땅에 짓밟아버리잖아요. 높이 원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칠칠칠 아니요. 이게 신앙생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가 신앙생활 본질이라니까요.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with Emmanuel oneness. 이 축복을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 이걸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형편, 수준 상관없이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 영향 안 받아요. 25 초월적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영혼의 작품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영적 기업이자 유산이다. 지금 교회적으로 한 번 더라고 하는 전도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는 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어디서? 다윗처럼 현장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방구석에 앉아서가 아니에요. 사역 현장에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그 현장에서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전해지지. 믿어야 전해지지. 그래서요,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꾸 뭘 강조하면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뭘 자꾸 전도하라고, 뭐 성교하라고, 엄청 부담돼요. 그래서 강조를 너무 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고 나중에 부담스러워 떠난다니까요. 뭐 믿어줘야 전하지. 믿는 사람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특별히 금요 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여원교회의 정리의 부대예요. 심야 기도 아무나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안 보는 것이 다 보거든요.
저 한 번씩 돌리면 거의 다 기억해요. 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가 왔는지 아는지 아느냐고. 다는 모르지. 내가 전능장도 아닌데. 다 대강 알지, 대강. 근데 심리학 기도에 나왔다. 오늘 뭐 캠프, 오늘 뭐 순수에서 나온 사람들 말고 심리학 기도가 중요해서 내가 기도하러 나간다. 정리의 부대예요, 정리의 부대. 여러분이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가져야 될 결단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단념하면 안 돼. 실망,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단념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이 자리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 현장에 장막터 넓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자, 이 말씀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인 갈릴리 지역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임을 예언한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으로 그대로 뭐요? 성취가 되잖아. 메시아가 오셔서 한 것이 갈릴리 사역이죠. 그대로도 그대로. 이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사야가요,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서 사역하던 인물이에요. 7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본문에 언급된 지역들은요,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 열국들의 침입을 항상 받아 시달렸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방민족과 접경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방적 색깔이 더 짙었어요. 이방적 색깔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을 많이 해가지고, 유린을 많이 당해가지고, 허감과 고통의 땅 그랬어요. 이렇게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멸시를 받았어요. 이제 갈릴리 저것들.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고통이 심한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칠 것임을 지금 예언했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예언. 이 본문에 언급하는 구원의 금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이 여기 이 멸시받고 고통받는 이곳이 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죄악과 죽음의 그늘에 신음받은 백성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생명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를 믿는 자도 빛이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인생의 이 허감이 다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 소망 없는 그 현장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두 단어를 썼죠. 전에와 후에 이랬어요. 전에 후에 사용을 해서 구원의 빛이 임한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전에는 고통받던 땅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후에는 영화로운 상태,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지면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세임을 받는다. 정상이에요 그게. 아이고 내가 막 1년에 이제 막 진절머리 났다.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났다. 폭신 난다. 쉬세요. 은혜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할 사람을 체험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눈물 날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좌절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겠는 요소가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전부 다 오늘 밤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겨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 4절에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타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끝끝이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본문 언급된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 아시지요? 미디안의 날,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 용사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 300명이 말이요, 그야말로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연합군 13만 5천을 상대로 기적적 성공을 승리를 이끈 사건 아닙니까? 미디안 사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두어들인 미디안 승리.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무거운 멍에였고 압제였습니다. 늘 괴롭혔습니다. 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손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요런 미디안, 이 무거운 멍에 압제, 이것을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다 벗겨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시다. 고통과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서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한 신학자는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다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다.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사는가. 얼마나 이 사실을 믿고 사는가. 송두리째가 중요합니다. 송두리째. 응? 송두리째.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 있는 전부다. 아멘. 이 송두리째. 여러분 마음의 갈등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과 같은 모든 요소들 있는 것 다 지금 이 시간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라. 참승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승만 하면 뭔 소용이냐고. 내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짜증과 환난과 고통을 다 맡겨버려라 그냥. 그게 기도잖아요. 뭐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인도는 단순한 거라고. 벌써 복잡해지면 그는 이미 벌써 사단의 역사가 버린 거요. 뭐가 복잡합니까?
뭐가 그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사람을 딱 보면요 대부분 아 갈등하고 있구나, 아 염려가 많구나 보여 보여. 그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구나. 송두리째 맡겨라 했는데 안 맡겼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겨라 안 맡기구나. 기도 안 하구나. 그거 증거예요. 송두리째 맡겨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진다.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탄생,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주셨다는 의미예요.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다. 그 어깨에 장차 이 말 메시아는 십자가 대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대속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주일 말씀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기쁨으로 순교당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던져버렸어요. 부활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 권세가 내 권세라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니라니까. 아멘. 이거를 실제로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시라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임할 메시아의 다섯 가지 중요한 이름을 여기 언급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첫째, 기묘자라. 기묘자가 뭐예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영어로 원더풀. 아주 놀랍다 이 말이에요. 아주 놀랍다. 원더풀. 기가 막힌다. 아주 놀랍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생애, 사역,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성전하신가, 재림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아주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다. 놀랍다. 그 이름이었어. 이거를 이 이사야가 다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다 됐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이사야 당시에는 이 말해도 뭐 안 믿어요. 뭔 소리야 그게. 우리는 이사야부터 예수님 다 봤잖아요 지금. 이 말, 이 구약에 이 이사야 예언한 것이 막 성취된 걸 다 우리 결말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래도 안 믿을 거예요. 확 그냥 다 보여줬는데 구약 신약 때는 또 성경이 없어갖고 구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평신도들은 못해요. 초대교회 이 못해요. 성경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 두루마 하나가 어마어마 비싼 게 막 뭐 사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우리는 지금 하나 가지고 다 봐. 그래도 안 믿어. 결론까지 시작부터 결론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안 믿어.
오늘부터 원더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다니까. 둘째로 못 사, 그래, 못 사.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라. 못 살아. 이 카운셀러 그냥 상담이 아니요, 신적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분, 그런 뜻이에요. 못 살아. 성경 말씀 속에 예배 드리다가 다 해결해 주신다. 예배 드리면 답 다 나와요. 예배 시간 졸고 잡생각하니까, 집중 못하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답을 못 찾지. 놀라우신 분이에요. 못 살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양자 태결제 뭘 할까 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 답을 주시면 답 딱 주신다니까 그냥.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그랬어요. 장차 베들레헴에 태어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근본이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란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시다. 이런 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뭐가 걱정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데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잖아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내 몸이라고. 내 안에 주님이 성령에 계신다고요.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power. Everlasting power.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세요? 영존하신다. 역사 속에 일시적으로 왔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종말까지 전 과정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내게 주신 영적 특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사용해야 돼요. 다섯 번째,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누가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나 천사들이 메시아 오시면 찬양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계속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이것이 계속 있는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 평화가 임한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가정천국, 심령천국, 교회천국, 이게 이 교회가 말이요, 이게 이 천국 지점이잖아요. 교회천국, 아멘? 천국, 이 속에 들어오면 다 치유도 회복되고. 참 평화, 평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만큼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죠. 늘 전쟁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요, 이 각 나라 사람들의 그 인사말을 보면요, 어떻게 그 민족 살아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인사하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 뭐 밤새 별거 없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거 없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배고파, 늘 배고팠어. 여러분 조상들은 다 새끼 밥 먹는 게 힘들었어. 어마어마하게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살아남아 있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요. 우리 때문에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 거의 다가 전쟁 이후로 막 그냥 먹을 게 새끼 밥 먹는 게 그게 소원이었다니까. 살 밥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배를 채우되 배를 채우게 미국인들이 와서 막 깡냉이 죽 뭐 이런 거 주고 막 이렇게 막 줄 서가 먹고 말이야. 막 군 미국 지나가면 할로껌 할로껌이라고 있다니까. 헬로껌이라고 헬로껌 껌 달라고. 자 그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밥 새끼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밥 새끼가 그 제가 집도 우리 집도 가난해 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아는 학비가 없어. 그 신문 배달하고 학비는 그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 새벽 4시에 나가서 신문 돌리고 학교 갔다가 수업 2시간 못하고 나와야 돼요. 신문 돌려야 되니까 4시부터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문 수업 못하고 나와요. 나와 신문 돌리고 그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번은 그 신문 그 돈 받아가지고 막 고구마를 한 가마에 사서 시장에 사가지고 니 아까 끌고 집에다 단지마다 고구마 넣으라고 실컷 좀 먹자. 배 좀 채우자. 그래가지고 신문서 종무가 보니까 신문 보니까 안 들어온단 말이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몇 대 맞았어요. 몸으로 떼왔어. 그 우리 식구도 우리 가족도 좀 실컷 먹자.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상상도 못해. 그래서 아침 드셨습니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이사냐? 살롬이에요. 살롬. 이스라엘만 살롬. 평화입니다. 평화.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살롬. 너무 전쟁이 시달려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몇 배라도 침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한 평화를 갈구하는 민족이지요. 그러나 이미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미 평화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을 죽이고 배척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저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바빌론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지금 저 시아파 저 모슬렘들이거든요. 시아파예요. 저 헤즈볼라가 유대하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 거기 누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모슬렘하고 싸움이에요. 아브라함 후손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달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수천 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예수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안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교회에서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오셨는데 안 믿으니까 불안하지요. 불행하게 살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달은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이름의 뜻 놀라운 권세 사용하세요.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한 건 떠나갈지어다. 예수 영향을 입혀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7절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열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키노아트랍니다. 키노아트 이 말은요 시기 질투란 뜻이. 여기서 말하는 키노아트 시기 질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뺏기지 않으시려고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 마귀에게 안 뺏기려고
우리를 안 뺏기, 우리를 안 뺏기려고 강한 질투심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한 신학자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한 열 번 들어야 좀 소화가 될 거예요. 정 시간 없으면요 세 번 정도는 들으세요. 그래야 이 흐름을 알고 아멘 그때 내 들을 때하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인지, 내가 무슨 자기 있어서 사랑받을 자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뭐 나는 너무 능력 그러면 안 돼. 그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전에 이제 후에는 그러면 안 돼요. 내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세계보험에 쓰실 것이다. 막 하나님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들으라고 말하라니까 하나님 듣고 응답하라 해 주실 줄을 믿고 막 대화를 그리시고 하라고. 아멘.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을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막 안 해주면 안 되는 만큼 막 난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쪽팔리도록 만들어 볼 하나님. 그래 큰 소리 칩니다. 빡빡 칩니다. 막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안 해주면 하나님 입장 곤란합니다. 이게 기도 신앙 고백이요. 믿는 자의 영적 자세예요. 절대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어? 하나님 눈치 보지 사람 눈치 보지 마시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그래 네 사람 그 사람 의지하고 네 해봐. 내가 공부를 말해서 내가 실력이서 그럼 너 해봐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티끌 같은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정인으로 써야 돼. 이제는 존재감 있는 삶을 현장에서 펼쳐나가세요. 좀 존재감 있는 그건 금방지라 그만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또 확신 있는 그래서 한 번 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암환자가 지금 63명이고 중환자가 29명입니다. 암환자 중환자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캠프팀들 한 번 다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선을 그날까지 내가 선교회 지역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분의 영과 열심히 이것을 이루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믿는 말씀을 성취할 줄 믿고 모두 다 우리의 커피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놀라운 그 예수를 이름 부르며 그 이름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응답받아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반기 전도운동을 통하여 모든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전도운동을 통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피 선교 현장에 구원의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6개의 연합선교회가 선교로 원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육전도와 질병치유를 위하여 모든 새가족들을 위하여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의 큰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기도로 날마다 사용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현장엔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금요일에 참석한 모든 예언의 제자들과 환우로 통하는 모든 환우들과 우리 사랑 렘넌트들과 특별히 추석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돌아온 팔라완 민도로 안티폴로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